유통업계에 관심이 쏠렸던 킴스클럽 운영권이 미국계 사모 투자 펀드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랜드는 킴스클럽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KKR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KR은 블랙스톤, 칼라일과 함께 세계 3대 사모 펀드로 불리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티켓몬스터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매각 조건은 이랜드 유통점 내에서 운영 중인 킴스클럽 37개 점포의 영업권과 물류시설 등 부대시설을 KKR이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랜드와 KKR은 앞으로 한 달여간 최종 실사와 매각과 확정을 거쳐 5월 초 본계약을 맺고 상반기 안에 킴스클럽 매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